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도내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로 출입이 통제됩니다. 국립공원 공단에 따르면 설악산 오색에서 대청봉 등 15개 구간과 태백산 만항제에서 화방제 등 14개 구간, 치악산 3개 구간, 오대산 8개 구간 등의 입산이 통제됩니다. 통제 기간은 설악산과 오대산, 태백산은 5월 14일까지, 치악산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한편 산불 발생 위험이 적은 저지대 탐방로 일부 구간은 평상시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